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복의 비밀, The Secret to Overcoming. 그래서 본문은 룻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죠. 한국은 물난리로 시작해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돼 갖고 이제 3단계까지 이렇게 임포스해야 되는 그런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또 고생을 하고 이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주일 새벽 3시부터 번개가 쳤는데 얼마만큼 쳤냐면은 뉴스에 들어보니까 만 개가 넘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우리 주위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산불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번 주는 계속, 특별히 오늘은 계속 공기가 나빠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정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집들이, 큰 집들이, 맨션 같은 집들이 그 스트럭처만 남았는데 그것마저 다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들을 그래서 잿더미가 되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은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으로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심한 설상가상을 이겨낸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어떻게 그 비극의 상황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어려운 시기에 정한 결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장을 읽기 전에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총 66권이죠. 근데 그 중에 두 권이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제목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룻과 에스더입니다. 룻은 그 중에서도 이방인인데 성경 66권에 한 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거기에다가 이방인이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민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는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 따라서 이웃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 지도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베들레헴은 서쪽에 있고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배 타고 왜그 사해를 건너지 못했냐면은 그 사해가 너무너무 짜기 때문에 배도 이렇게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파란색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는 그 영어로 Dead Sea라고 했죠. 사해. 이스라엘 쪽.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여기를 들렸었는데, 베들레헴 편에서 그 서쪽에서 찍은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그 해변이 있죠. 근데 그 하얀 모래 같은 게 보이세요? 모래는 하얀 색깔이 아니라 그게 하얀 소금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제가 이제 집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큰, 그 말대로 락솔트 같이 이렇게 큰 소금이 수금으로 이렇게 해변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저편의 나라로 이사가는 이유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새 베이에리아에서도 코로나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샌프란시스코 이 베이에리아에서 이사를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중 슬프게도 남편이 죽게 됩니다. 얼마 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면 집을 떠났지만 남자는 아들들은 결혼하면 부모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아직도 그 풍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에 들은 말인데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정된 곳이 있는데 2층, 3층으로 지어진 집은 결혼한 자녀들이, 남자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2층을 짓고 또 3층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아들들과 며느리 둘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10년쯤 되던 때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본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이름의 뜻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이름에 아주 귀한 뜻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뜻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인데 그 뜻은 weak and frail, 약하고 빈약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마저 잃은 것을 우리는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상처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아들을 가슴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정말 캄캄했었겠다는 것이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좌절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에 시달리는 와중에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축복하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이유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가 떠나는 과정에서 며느리들과 오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오미는 또다시 그들을 떠내보내려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친정으로 가라고.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오르바는, 그렇죠?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이겨내는 비극을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비극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근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질수록 사랑을 근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이 오가는 그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아들들에게도 잘하고 나오미에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이방인의 며느리들이었지만은 정말 그 아들과 남편과 또한 시어머니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딸들도 시어머니에게 잘했지만은 나오미 또한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하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딸처럼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는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며느리들과 같이 살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과부가 된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산다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모압의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 살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무너져버린 가정이 더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도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부둥켜 잡고 두 번째로 이렇게 통곡하며 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인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지금 생각인데요. 정말 딸을, 정말 귀엽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물론 좋은 데를 대학을 보내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놓아줘야 하는 그 사랑하에서 같이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이 더러운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 우리 죄를 덮어 쓰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정말 무뎌졌는지 정말 계속 감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집값을 낼 수 없어서 홈리스가 돼야 됐는데 예수님이 다 내주셔서 집에서 편하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그 사람의 향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면 그게 과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거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도 의로운 점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당신이 더 필요하기에 우리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전하니까 룻은 그 사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룻은 나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 비록 어머니를 쳤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으시니까 저도 그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을 섬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루트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이겨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뎌지면은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 사람도 나를, 나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심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에다 달고 있는 그 fish 사인도 아니고 또 이런 비둘기 사인도 아닙니다. 사랑의 심볼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번 주에 사이칼리시 투데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제목이 가장 행복한 연인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A relationship secret of the happiest couples. 그래서 43개의 설문조사를 합했는데 총 11,000명의 쌍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큰 그런 조사, 연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행복한 쌍의 비밀이 뭐냐면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조금 얘기 말씀드릴게요. It's a mutual. So what's the secret of happiest couple? They say it's a mutual sense of strong commitment to each other and responsiveness to each other's needs. And I know he or she has my back. 또 가장 행복한 커플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별로 없고 심하게 다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 sense that their partner was happy with their relationship and an infrequent low-level conflict with each other. 쉽게 말하면 행복한 그 커플들의 특징은 서로 좋은 관계를 build,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커플들은 그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 것보다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행복을 만들어가는지, 그게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 결정할 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하면은 우리는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릴레이션십을 빌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나서, 화난 근거로, 또 짜증날 때, 또 섭섭할 때, 그때 결정해갖고 그거로 근거로 결정한다면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누구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비울다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뭐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보니까 정말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정말 옆에 맛있다고 할 사람이 없으면, 좋은 걸 봐도 멋있다, 맛있다와 멋있다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룻이 고향을 떠나 낯설은 시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룻이 외국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두 번째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결단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삭 줍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제도였습니다. 보리를 베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그 주인이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뒤에 따라오는 굶주리고 정말 먹을 것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셔서 그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룻은 열심히 죽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 원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룻이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는 허락했습니다. 그 밭은 바로 보아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 or kinsman redeemer이라고 하는데, 형제가 죽었을 때 또한 아들을 남기고 가지 않았을 때 그의
그의 형이나 동생이 sister in law를 take care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같이 있고,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kinsman redeemer, 그 친척이었습니다. 그것도 먼 친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다 그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극복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to make you prosper, to bless you. 너를 축복한 축복을 위한 장래가 정말 확 열리는 그런 장래를 주기 위하여 내가 계획 세우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극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이야기는 그들의 행복으로만, 보아스와 룻의 행복으로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룻과 보아스, 룻 이방인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를 그렇게 타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진실한 사랑의 결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방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룻의 사랑의 결정은 시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보아스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마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사랑했기에 결정한 것이 훗날에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화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질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섭섭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거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하면, 지금은 나의 결정의 결과가 없더라도 또 내 삶, 내 생전에 그 결정의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그 과거의 결정을, 과거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룻의 과거의 결정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까 찬양처럼, 특성처럼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왜냐하면 과거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믿음으로 결정했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는지 뒤돌아보면 현재의 나의 삶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후유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 결정으로 인해 지금 축복을 누리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누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삶이 힘듭니다. 정말 아까 지집사님이 그 어려운 그 한문을 쓰셨는데 천지 개벽이라고 하셨나요? 정말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면 어느 게 더 어두운 시대겠어요? 나오미의 시대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삶이 어렵기 시작했지만은
현재 우리에게는 영적 가뭄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느끼시나요?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정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뭉쳐야 된다고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를 빨리 끝나기를 소원하는 것은 정말 그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코로나가 끝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나?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코로나 전에 그 삶이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렉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제 자신을 돌보고 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사랑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